평소에 김태현 씨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시죠. 아무 신경 안 쓰시고. 색상 같은 것도 신경 안 쓰시고요. 스포티한 느낌, 편안한 느낌으로. 김경규 씨 패션에서 진짜 이것만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패션에서요? 전체적으로요? 너무 바지시처럼 입고 다니세요. 바지시처럼 입고 다니세요. 뒤에서 물이 나온다니까. 무슨 말 해줄까? 나 표정 딱 이렇게 말해도 처음 봐. 눈물이 안 돼. 흑이야. 흑이야. 여러분 믿기시냐고. 진짜 이게 믿기시냐고. 선생님들 어쨌든 이렇게까지 된 거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 주 미션은 꽃집 면대기입니다. 남자의 전신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우리나라 방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방이 너무 많다고. PC방,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사랑방, 비디오방. 사랑방이잖아. 너무 이 저 방 종류가 너무 많아. 오늘은 근데 어떤 선생님이 오시나요? 멘토. 선생님이 안 오셨네. 아,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 안 오시나? 뭐 김연아 씨한테 스케이트 배우기 뭐 이런 거. 그걸 왜요? 스케이트 배우기 뭐 이런 거. 그걸 왜요? 아, 만나잖아. 어디가? 너 어디 가니? 아. 어, 뭐가 있구나. 정답. 야, 이걸 하나 공개했니? 좀 들리는 듯 하고. 야, 남자 그리고 꽃중년기. 꽃중년이야? 얘기야? 사실 뭐 꽃보다 남자가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꽃중년, 중년으로서 하시는 뭐 차일표 선배라든가. 박상원 선배님. 사실 평소에 보면 경경도, 태훈이 형도 좀 너무 편안한 의상들을 입고 막 이런 모습들 많이 봤어요. 형님들과 꼭 한번 꽃중년이 돼보고 싶어요. 근데 저거는 멘토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저걸 내렸어? 그 회식할 때 그때 경기운대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일곱 명이 꽃보다 남자처럼 뭐 쫙 이렇게 멋지게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게 미션이 됐대요. 회식 자리에서 저 성민이가 던진 말을 제작진이 그걸 받았단 말이야? 야, 우리는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내는지 아니지? 회사가 잘 안 되면 그 책임되는 거야. 성민이 아시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가 되어보자는 얘기를 했고 우리 태원이가 교도소를 갑시다. 남자는 장으로. 맞죠? 쟤를 기억나고 살아야 된다. 교도소를 가자. 한 그릇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근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난 꽃중년이 싫어. 왜요? 난 그냥 남자가 좋아. 아니지, 중년이 되더라도 향기가 나줘야 돼요. 향기가 나줘야 돼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왜? 예? 생각도 해. 왜 하고 왜? 나 캐릭터 바꾸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나 캐릭터를 못 바꿔요 지금. 아 형, 그도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제 이름을 찍으면 형 이름이 떠요 인터넷에. 형 이름이 떠요 인터넷에. 야. 그리고 제가 매일 검색을 하거든요. 제가 딱 찍으면 밑에 관련 검색 이경규. 형하고 저하고는 드디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견원지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견원지간? 이게 하루 만에 돼요, 이게. 응? 하루 만에. 야, 하루 만에. 경경이, 하루 만에, 경경이, 하루 만에 꽃이 돼. 50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루 만에 바뀌어? 나는 나름대로 아직도 매력이 있어요. 나는 이제 TV에서 보는 모습이 그렇지. 나는 어디 가면은 대학생 같아.
네? 그래도 대학생은 너무했잖아요. 대학생 형님. 아니 그러더라고. 야 대학생 같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저는 대학생입니다. 그래. 이거 고등학생인데. 형이 너 무슨 생각으로 보니 여기? 나는 저 개인적으로 저 김배우 이배우 결혼할 때까지만 여기 따 있으려 그래. 결혼할 때까지만. 근데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배우들이 들어와도 그냥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배우들이 들어와도 그냥 섞여서 따라가는 쪽인데 네. 쟤는 프로그램을 지금 흔든다.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흔들어.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예. 예, 알고 좀. 예. 갑자기 이게 좀 들어오시네. 예. 뭐 책 팔러 왔습니까? 아, 예, 뭐. 그래서 이번에 꽃중년댁이 그 화보 촬영을 할 거예요. 아, 저희, 예, 저희 잡지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진행하게 된 성범수라고 합니다. 아, 예. 잡지사는 아줌마 중심의 뭐 무슨 뭐 이런 주부 뭐 이런 것들. 아니, 남성 잡지. 아. 남성 잡지는 내가 해봤을걸요? 왜냐면 남성 잡지에서 날 가만두질 않아. 어? 아니 아니. 남성 잡지는 날 안 가만둬. 아니 내가 형님 애견 잡지에서 보고 있지. 아 그러니까 내 감이 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승훈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의뢰를 받으시고 회의를 할 습관이 이 잡지사에서 예. 다른 기자분들, 에디터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하지 말자. 그 많은 기자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를 네. 갖다가 이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신 있으세요? 저도 사표를 가슴에 품고 일을 하고 있고요. 사표를 가슴에 품고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사표를 무릅쓸 정도밖에 안 돼? 곡진아, 네가 제일 문제야, 스타일이. 난 매력이 없어. 매력을 자제하기가 참 힘들다. 나 얼마나 자제인지 몰라. 편입니다. 아유, 그리고 저 당연히 걸치겠죠. 아, 난 사실 바바리 하나만 걸치면 죽이거든. 죽이거든. 하나만요? 야, 정진아. 얘 이 티였네? 야, 승민아. 야, 기분도 큰일 났어. 야, 정신 반짝 차려. 얘. 야, 주옥 같은 멘트가 터지기 시작했어. 야, 시청률 그래프가? 네가 하나만요 뚝 그러더니 그다음 네가 웃을 때 우리가 조금 꽃처럼 지장하면 표지는 어때요? 표지는 불가능합니다. 얼마 드립니다. 아니 그냥 문자로 저한테 아니 이 책 사고 내가 표지 나가면 어때요? 우리 표지야. 표지지요. 그럼 우리 속지는 표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 안 해. 성 기자님, 네. 우리가 이거 강조를 하지 말아주세요. 성호? 성 기자님. 야, 에로 잡지에서 나왔니? 에로 잡지야? 성 기자님. 성 기자님, 다 보세요? 아니, 그럼 기자님한테 성 기자님 맞잖아요. 네, 성 네. 기자님. 그러면 제가 오늘 작업을 한 게 몇 월호에 나오게 돼요? 저 6월호에 나왔어요. 6월호요? 우와. 6월호 대박이다. 진짜 실린다고요? 네, 6월호. 6월호 대박이야. 저기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찍을 거야? 옛날에 우와. 진행했던 그 먼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시상을 했던 분들인데 뭐 이예수 선생님도 계시고요. 사실 이예수 선생님도 사실 저희가 멋지게 변신을 시켜드렸어요. 저는 김태원 씨가 만약에 이예수 선생님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미스터 내복. 네. 내복. 제 9월부터 내복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떤 옷을 입어도 옷이 바람에 펄럭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고정할 수 있는 내복 같은 걸 입어주시는 게 네, 네, 약간 스타일상으로서는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말이죠. 예. 저희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가능합니까? 이정진 씨하고 김성민 씨 정도는 네, 네. 가능하고 남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뭐 이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라니요. 나머지라고 아 우리 야 우리 나머지라고 표현하네. 예, 예 나머지들은 예, 기타 등등은 기타 등등 어쨌든 와 미치겠네. 나머지 기타 네. 등등. 그러니까 뭐 정진 씨가 뭐 세 페이지를 잡아먹고 나머지 분들이 반 페이지씩 나머지 분들이 반 페이지씩. 아 왜 이분까지? 아니, 정진이가 세 페이지를 잡아먹고 반쪽? 기타 등등.